2017년 그때와 같이 강경으로 돌았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도발로 돌아선다면 자기가 자기 눈을 그런 찌른 욕이 될 것이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국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그것이 그대로 국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하시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다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물로 다스릴 것이다. Rocket Man should have been handled a long time ago. 예,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경질됐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부활시키면서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놨는데요. 짚어볼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 왼쪽에 태영호 전 공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죠? 네. 미국에서 어제 귀국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워싱턴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방송 전에 살짝 듣기로는 워싱턴의 분위기가 좀 180도 달라졌다고 공사님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 제가 이번에 워싱턴은 그 두 번째로 갔었습니다. 2017년에 한 번 갔었고 2년 만에 다시 갔었는데 예. 2017년에 내가 워싱턴에 가서 대북 관계자들을 만났던 거하고 이번에 만났던 거하고 분위기도 달랐고 대화 흐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 측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제가 거기에 답변한 형식이었지만은 이번에 가서는 미국 측이 물어보는 건 별로 없고 오히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미국의 향후 행방은 어떨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많이 물어보고 예. 미국 측은 이제 답변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의 차이인가 2017년에 갔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만일 미국이 코피 작전을 한다면 가령 김일성 동상이나 혹은 평양시의 보통 강변에 있는 푸에블로 미국 푸에블로 호를 미사일로 타격했을 경우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김정은이 이것이 그야말로 코피 작전, 김정은에게 순전히 위협을 주려는 이런 작전이라는 걸 김정은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무분별한 행보를 멈추는 것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 코피 작전을 전면전쟁으로 판단하고 그야말로 전면전쟁으로 나올 것인지 어느 쪽에 설 것 같으냐. 또 예를 들면 미국이 코피 작전으로 약간 북한을 위협 주려고 했는데 휴전선일 때 나와 있는 북한군 지휘관들은 이걸 전면전쟁으로 착각하고 서로를 향해서 장사정포를 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한 질문들을 저한테 제기했고 저는 거기에 답변을 주면서 그때는 저는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야 이거 이러다가 한반도에서 진짜 불과 불이 오가는 그런 불도가니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대단히 그 순간적으로 이제 온몸이 짜릿하는 이런 감을 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는데 예. 그 이후에 행보를 보면 김정은이가 진짜 핵이나 ICBM과 같은 그런 도발로 나오려고 하는지 아니면 말하자면 그런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인지 아니면 미국에게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해서 그 무엇인가 바라던 바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협상용 압박용인지 둘 중에서 어느 거였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긴 데는 이게 무슨 그 미국으로부터 그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것보다도 북한도 현 시점에서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제재 해제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북한이 요구한 바를 미국이 받아내는 것 같은 이런 걸 얻어낼 수 없다고 이제는 북한도 판단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북한의 행보는
앞으로 핵이나 ICBM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명분 쌓기 용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하고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겁니다. 도리어 저는 미국 사람들에게 예. 만일 김정은이가 핵과 ICBM으로 돌아선다면 미국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뭐 핵과 ICBM으로 돌아선다 해도 미국에 할 거의 뭐 있을까? 뭐 별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고 또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핵과 ICBM으로 돌아서도록 가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건 연말까지 김정은이가 지금 시한부를 딱 연말까지로 정했는데 그렇죠. 이 기간에 북한과 실무 협상이라도 벌려서 김정은이가 그런 도발로 나오지 않도록 좀 억제구나 이런 활동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어떤 딜을 맺어도 미국이 보건대는 김정은은 핵 포기할 의사도 없고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김정은과 대화도 하면서 제재도 풀어주지 말고 이런 같은 지진부진한 상태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잠시만요. 말씀하셨던 코피 작전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핀셋 공격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타격만 해서 북한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코피 작전은 우리가 이야기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떤 특정 핵 시설을 예. 외과 수술식으로 타격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무능화시키는 이게 아니라 예. 그야말로 한번 김정은에게 아. 이런 능력이 있으니 제발 까불지 마라라고 한번 보여줘서 예, 김정은이가 흠칫하게 놀라게 만들자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태공사님이 워싱턴을 2년 전에 한번 다녀오시고 어제 귀국하셨는데 2년 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막 보여도 지금 미국은 어차피 북한은 비핵화 안 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왔다라는 걸 몸소 느끼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과 지금의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핵 보유국의 출현을 결국은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니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물 건너 가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젠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나 대응도 이젠 미국도 변하고 가고 있고 예. 뭐 북한은 아시다시피 뭐 대단히 변하고 있어 우리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변화된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김정은이 이런 변화된 입장을 이제는 인정하고 우리도 그에 맞는 그런 이제 해법을 나가야 된다. 정전에 구태여난 그런 미국은이 나서서 북한과의 그 어떤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는 접을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쭉 워싱턴을 다녀오셨던 얘기를 해 주시니까 듣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북한의 그 외교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외교가 인물들이 전쟁 비슷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지금 이 비핵화 협상 그리고 지금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2017년대까지도 진짜 이제 방금 이제 북한이 그때 당시 이야기한 것처럼 강대강 뭐 어제 저 김정철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불과 불이 오가던 그런 교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북한은 필경 다시 2017년대와 같은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이미 한번 우리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강대강 대치 불과 불이 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장기전에서 지그시 북한에 대한 압박 전술로 갈 거다 이런 이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볼턴과 같은 전직 미 강경파 관료들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거고요. 예, 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볼턴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또 역시 김정은은 절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나 이제 예, 이것은 공통된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공사님 잠시 목소리 하나 듣고 올게요. 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을 책임지고 물러났더니 김영철 부위원장을 다시 등장시켰습니다. 그의 과거 날섰던 날선 발언들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세계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오셨는데, 그런데 북한은 백악관,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김영철을 재등장시켰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미 올해 4월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만 이제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 김정은 스스로 올해 연말을 이제 레드라인으로 그어놓는 그런 자청수를 이제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만은 미국의 계산법은 전혀 이제 바뀌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마지막까지 한번 다 써보고 그래도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결국은 미국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핵이나 ICBM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쌓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하고 여기 화면 보시면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말에도 어쨌든 태공사님 오시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도 눈앞 깜짝 안 하지만 이것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 시기에는 북한이 이제 ICBM을 발사했다든가 또 핵실험을 했다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아주 격한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느낀 반응은 앞으로 북한이 바라는 그런 이제 핵이나 ICBM 같은 이런 대로 북한이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2017년 때와 같은 그런 격한 반응은 이제 보이지 않고 아주 차분한 대응으로 이제 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북한은 연이어 김계관, 김영철 등을 내세워가지고 미국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미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차분한 그런 이제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미국이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발 명분 쌓는 조만간 ICBM 발사도 준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보면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대화의 패턴과 도발의 패턴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 대남대는 때로는 도발이 필요하고 때로는 대화의 패턴이 필요하냐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이나 ICBM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정만 기간 텀을 두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었다가 일수일이 축적되고 그 질적이 향상이 됐다라고 필요한 시점이 되면 결국은 대화를 깨고 또 도발로 돌아서 기술을 또 업데이트 시키고 또 일정한 정도 서면 또 대화를 하고 이런 패턴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했는데 지난 2018년과 올해 2019년은 북한으로서는 핵과 ICBM을 더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휴식 기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ICBM 도발 등 여러 가지 지금 전략들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세우고 있을 텐데 화면 한번 또 하나 보실게요. 제가 궁금했던 건 저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수뇌부 대책회의. 저 대책회의는 누가 좀 참석했다고 보시고 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전망하시는 예상하는 이유는 좀 뭡니까? 설명을 좀. 지난 시기에는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대책이라는 걸 하고 그 정령을 사진을 노동신문 사진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자기가 얼마 전에 김정은을 만났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이제 김정은의 백두산 백마 등정을 전후로 해서 앞으로 향후 미국과의 협상 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계 이제 부처들 사람들의 이제 대책 회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예. 순서를 밟으면서 하나씩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 회의에는 뭐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고 누가 좀 참석했다고 지금까지 대책 회의에는 지난 시기에는 김계관 이제 고문이 외무성 일부상 자격으로 계속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는 최근에 그 이용호 외무상이라든가 또 최선희 일부상이 지위가 상승됐기 때문에 예. 이번 회의에는 외무성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참가하고 여기 거기에 이렇게 제가 한번 화면으로도 준비를 해봤어요. 예, 거기에 이제 제 생각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이번에 참가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일련의 움직임들이 다 이 대책회의에서 연말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라는 전략들이 다 여기다 쏟아진 거다. 예, 여기서 순서를 다 저는 예, 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김정은의 백두산 백마의제 등정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이 막 한 며칠 동안 연이어 계속 이제 선전 공세를 올렸는데 김정은이가 눈이 오는 날에 맞추어서 말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다 이런 대책에 의해서 일정한 로드맵을 토의하고 이 방향으로 마지막까지 한번 미국을 압박해 봅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씩 카드를 지금 김정은이가 꺼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공사님이 분석하신 이 긴급 대책회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북한의 정말 실세 아니면 수뇌부들도 이게 지금 대책회의가 열리는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그건 그러세요? 철저히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참가하고 그러한 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도 또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됐으며 어떤 전략과 전술이 토의되는가라는 것은 북한 자체도 내부에서도 이건 철저히 국비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긴급 대책회의까지 할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쫓기는 듯한 미국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뇌부를 총집결하고 한직으로 불러놨던 김영철 부위원장까지 소환한 김정은 위원장. 그가 이렇게 다급한 이유는 자신 스스로가 그었던 이 연말 데드라인, 레드라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지금 미국 얘기와 그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대책회의 얘기해봤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난 4월에 연말까지 당신들의 새로운 개선법을 기다리겠다고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얘기를 했는데 태공산이 보셨을 땐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본인을 지금 구속시키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을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연말이라는 데드라인을 구워놓으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단히 큰 이제 압박감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스톡홀름 회의 그 저 실무 협상에서 대단히 이제 협상을 예, 결렬시키면서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을 이제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여론들은 이제 북한이 과연 미국의 어떤 약점을 보았길래 저렇게 기고만장해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제가 판단하는 데는 이거 김정은과 그 주변에 있는 실세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재선 그 야심 이런 걸 좀 너무 과대 해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건대는 트럼프 대통령은 꼭 재선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재선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김정은에게 있다. 예. 그러니까 이 힘을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실무팀에 북한이 바라는 바를 일정 받아들여서 타협으로 가라고 압을 내리우면 타협이 가능하다. 이렇게 과대평가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팀이 과연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비핵화 협상의 그 어떤 딜 결과물을 만들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에 이것을 이용하려는 이런 계획이나 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미국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답변은 북한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에 맞추어서 그 어떤 카드를 꺼내들면 미국이 굽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미국이 북한이 오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자기의 일단 한번 내세운 그런 원칙이라든가 그런 요구 조건은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태공사님도 그거에 동의하시는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국내 정치 사항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본인이 연말까지라고 못을 박은 것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도 큰 오판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이가 11번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김정은 대통령에게 랍을 콘을 보냈는데 이것을 김정은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가하지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도 모르는 새를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압을 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밑에 참모진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어떤 약간 이해상에서의 그
착오가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북한이 ICBM 도발을 정말 가시화해도 지금처럼 미국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가시화해도 아마 규탄 성명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지난 시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한 것처럼 뭐 완전히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든가 뭐 이런 그런 이제 불에 불, 강에는 강으로나 같은 또 혹은 말 전쟁 이런 데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는 이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의 사면초가 입장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나요? 저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이거 연말이 다가오면서 너무나도 김정은이가 이 다급함과 저급함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것이 김정은의 생각인지 아니면 밑에서 김정은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영호의 생각인지라고 이제 과연 누가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영호 같은 사람은 제가 보면 대단히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이영호 생각 같지는 않고 김정은의 그런 즉흥적인 성격이라든가 성급한 판단 때문에 이 하향식 그런 방법으로 지금 밑에 일꾼들에게 무엇인가 빨리 이거 마련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이 내려오다 나니까 이런 행보가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공선 얘기 쭉 들어보니까 미국은 좀 생각보다 저 예상보다 신중하고 진중한 입장인데 다급한 건 북한 쪽이고 네. 연말까지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미국은 가져올 생각이 없으니 도발 움직임까지 보여주는데 그래도 미국도 움직이지 않고 근데 잠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해서 얼마 전에 네. 태공사님도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서 중대 결심을 예고를 했었잖아요. 이 화면. 네. 네. 그런데 저도 주변에서 참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백마 도대체 백두산까지 어떻게 이동해서 가져가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네. 이거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제가 뭐 팩트체크는 할 수 없지만은 아마 이 백마를 대형 수송기, 비행기로 이제 삼지연 비행장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러시아산 수송기를 이제 루신 수송기를 넉 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백마를 거기다가 미리 가져다 놓고 첫눈이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이제 백두산 위에로 이제 등정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태공사님이 영국에 계셨을 때 외교관 생활을 하셨을 때 당시에 말 안장을 예. 직접 공수해서 북한으로 보낸 적도 계셨다면서요. 예. 그 영국 말 안장은 제가 직접 구입한 건 아니고 예. 거기에 이제 북한과 이제 미술 작품을 오랫동안 거래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한 미술품 이제 구입상이 있는데 데이비드 히드라는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영국에서 제일 좋은 말 안장을 이제 구해서 이제 김정은한테 그 보냈지. 김정일이죠. 김정은이 아니라. 예. 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한테 2007년도에 보냈습니다. 그런 이제 과거에는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어쨌든 사치품을 외국에서 공수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외교관의 가장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원래는 말도 이제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예, 우리 북한,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5분 거리 지척에 승마 학교가 있습니다. 승마 학교가 있어서 매일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말을 이제 승마 학교에서 봤는데 실제 막상 우리가 다가가서 좋은 말을 몇 필 사자고 하니까 대북 제재 항목에 있기 때문에 말은 줄 수 없다고 영국이 딱 이제 잘라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뒷얘기가 있었군요. 화면 잠깐 아까 백마 사진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왜냐하면 태공사님 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수많은 백마가 있는데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백마가 아니라 회색말이었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완전한 회색말이 아니고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저 집권 초기에 타던 말은 약간 그 저 회색 점박이들이 있는 이제 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말 바로 요거보다 요 뒤에 지금 김여정이가 탄 말보다도 약간 좀 하얀 이런 말이었는데 아하, 예, 일부 전문가들이 말에 의하면 원래 말이 저렇게 완전한 백마가 아니라 저렇게 회색 점박이가 있는 말이었다가 점차 크면서 회색 털이 빠지면서 이렇게 백마로 된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지금 탄 말이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전에 타던 말인지 아니면 새로운 백마인지 이거는 제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냐하면 백두산에 올라서 백마를 타고 본인의 중대 결심을 예고했던 것이 북한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뒷얘기가 있는지 태종 공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공사님 이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주 저희가 금강산 철거 카드를 얘기한 이후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온천지구를 방문해서 계속해서 자력갱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밖에 예. 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닌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북한이 지금 들여다본 미국은 새로운 셈법을 가져올 것 같지도 않고 또 대북 제재를 풀어줄 기미도 전혀 미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김정은이가 나아갈 길은 자력갱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김정은이가 자력갱생이라는 이 구호를 더 높이 이제 외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자본주의 금강산과는 대조적이고 어째서 내가 직접 나서게 하냐. 사실 이런 최고 존엄의 질책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보도가 될 정도면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묘향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면 대단히 이제 저 화면도 그렇고 예. 얼굴 표정이 대단히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진척되지 않은 데 대한 짜증감과 다급함 이런 것이 이제 얼굴에서 요소에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나니 결국은 밑에 일꾼들에 대한 질책이 대단히 잦아지고 이 금강산 같은 데 가서도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라고 노동신문에서 이제 해당 부서를 비판했고 또 역시 이 묘향산 우려기구 공장에 가서도 이제 상당한 정도로 이제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연말까지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무엇인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그렇죠. 맞춰보니 미국으로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셈법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김정은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제부터는 결국은 자력갱생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미국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 높이는 길 외에는 쓸 카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길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님 그 두 달 전에 여기 나오셨을 때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뒷배에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이 카드를 내미는 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뒷배에 있던 또 중국, 러시아가 어디 간 겁니까? 어떻게 봐요? 아니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 저 김정은이가 핵이나 ICBM 실험 카드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까지는 뒤에서 이제 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이제 김정은이가 예. 핵과 ICBM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을 때 과연 시진핑이가 지금처럼 계속 김정은을 뒤에서 밀어주겠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건 중국과 상의 없이 독단적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나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항상 북한은 저들이 필요할 때는 중국하고 관계를 기피하면서 다 받아낼 건 받아내다가 이제 핵이나 ICBM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해야 될 때는 중국과의 사전 교감이 없이 먼저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도 그렇고 안보 사항이 심상치가 않은 게 얼마 전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미국의 전략자산 폭격기인 B-52가 우리 동해상을 이례적으로 왔다 갔는데 이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전략자산인데 지금 어쨌든 그 초조함과 불편함이 표정에서 드러나는데 이것까지 왔다? 셈법이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번 그 이 미국의 이제 전략 자산이 동해 긴급 출격 이것이 김정은의 마음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까? 제 생각에는 별로 거기에 변화시킬 건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카드를 썼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외교나 협상을 항상 두 가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북한을 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의 큰 두 개의 기둥처럼 북한 외교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얘기도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금강산 얘기를 좀 하면 남측 시설 싹 다 드러내라는 표현을 일단 먼저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명분은 이제 없어진 거죠? 예, 지금 남과 북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치는 이겁니다. 북한은 남측 시설 철거,
이거 물리적으로 없애라 이거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나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철거대 유지가 지금 이제 대치 상태고 북한은 서면을 통해서 날짜만 알려와라. 알려와서 날짜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 시대 시기에 들어와서 가져가라는 거고 우리 정부는 그런 합의 전에 먼저 마주 앉아서 대면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문서 형식과 대면 형식으로 이제 두 가지 지금 큰 포맷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이미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저 노절한 시설들은 싹 드러내라라고 이미 북한 주민들 앞에서 공약했습니다. 그렇죠.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남과 북 사이의 그런 실무 협상을 통해서 최고 전엄이 말한 것을 밑에 대남 라인 통전부스가 뒤집어 엎거나 김정은 위원장에서 결정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김정은은 이 남측 시설 강제 철거를 이제 밀어붙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물론 지금 창의적 해법을 통해서 그렇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그런 우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도 만약 우리 정부의 이런 창의적 해법이 예. 먹혀 들어가지 않고 김정은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시설을 철거하는 그런 폭거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비책을 미리 세워놓고 또 이것을 역시 북한에게 저는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안에서는 보수 정권은 남북관계에서 채찍을 들고 진보 정권은 항상 당근을 든다 이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김정은도 우리 한국 이제 남한 대북 정책에서 새로운 카드 새로운 이제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북한과의 남북 정책에서 우리 진보 정권에도 당근도 있지만은 다른 한 선에는 채찍도 우리도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렇게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 밖으로 싹 다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별로 소용이 없단 말씀이시죠? 별로 소용이 없다 해도 당연히 정부로서는 그런 이제 카드도 던져보고 한번 협상해보자고 저 당연히 제기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만일 북한이 그래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예. 결국은 침입하고 무시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헌법의 요구대로 결국은 우리도 맞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채찍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 건전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이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재산권 같은 이런 기본적인 정상 국가에서나 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북한이 그거를 받아줄까요? 북한도 어느 정도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 같은 건 국제사회 공조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 북한은 이제 유엔 성공국입니다. 유엔 성공국은 인간의 자유권과 인간의 고유한 재산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유엔 헌장에 서명해야 되고 또 북한은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모든 인권협약 서명국이고 당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이런 상대방 국가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입했을 때는 예. 이것을 유엔에 상정시키고 유엔이라는 기구의 힘을 이용해야 되고 또 국제적인 법적 이런 재판 이런 소송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북한은 해외에 북한의 재산이 많이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법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 재산권이 이제 침입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실현되든 안 되든 법적 투쟁도 벌려보고 이렇게 차압, 동결, 매각 뭐 이런 일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법원이 예. 북한의 제재 위반 선박을 매각해서 그 매각 자금을 예, 북한에서 그 시체가 돼서 돌아온 오토의 웬베의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이런 법원 이제 그런 판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도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만일 북한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깨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향해서 맞대응할 능력도 있고 그런 조치도 할 의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막는 길이지 계속 북한에게 그릇된 그런 그 생각이라든가 그런
위시풀 띵킹 같은 일방적인 우리 위시풀 띵킹 같은 거를 희망적인 생각을만 해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님, 저 한 준비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북한의 초조함은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있고 미국은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신중함. 뭐 네. 국내 정치에 북한이 얼마나 이용하든 그건 상관없다. 미국도 제갈 길 가겠다고 하고 우리는 좀 저자세 논란이 휩싸이고 있어요. 앞으로 연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남은 올해까지는 어떻게 대북 방향을 좀 잡아야 될까요? 우선 첫째로 우리 이 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그 모든 정치권과 이제 국민들이 예. 일치 단합된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간간이 울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 예, 이런 금강산 예, 재산 동결 몰수 이런데 이제 그걸 반대해서 개별 관광을 이제 금강산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북한의 그릇된 야망과 의욕을 저는 이제 돋궈놓는 이런 이제 행보라고 생각하고 어떤 예. 경우에도 저는 우리가 이 김정은 정부를 정권을 향해서 예. 당근과 함께 우리에게도 채찍이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보여주었을 때만이 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찍이란 단어가 좀 귀에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우리의 그런 어쨌든 저자세 논란에 좀 피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태호종 공사의 긴급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로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형사님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예.